짜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laughs> 빵. 네. 자, 어, 여러분들, 어, 이제부터 우리 이제 어, 고대가 끝났고 중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한다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렇게 살면서 어, 아니면 말고의 정신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아, 진짜 저는 이게... 어, 정말 제 삶의 신조로 삼아도 된다는 라말 중에 하나가 아니면 말고 제가 고등학교 때아 정말 고등학교 때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진짜 나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 <laughs> 근데 진짜 음 소심하고 예, 그림자 학생이었어요 교실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 그 고등학생 때도 어느 여학생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 여자친구냐고요? 아니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요. 아, 근데 이름도 몰라요. 네. 그러면 혹시 스토커? <laughs> 아이, 그 정도도 아니고요. 그냥 음,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 그,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여학생 지나가면 쪼로록 내려와 가지고 같은 버스 타고 학교까지 가고가 3년 동안 했네요. 네. 너무 좋았죠. 근데 아, 한번 이름이라도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laughs> 이름도 못 물어봤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몇십년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여학생은 좀 이렇게 좀 넉넉한 집안이었고, 저는 좀 이렇게 그랬으니까, 아마 또 그에 대한 또 열등감도 있었을런지, 감히 내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뭐... 에... 괜히 이렇게 또 이렇게 다가갔다가 또 차이면 또 상처받을까 봐야 되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많이 있었는데 어 그래도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름이라도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도 저한테는 그 아니면 말고 아 이건 정말 내가 그 고등학교 때 누군가가 나한테 너 아니면 말고 정신 갖고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 한 번만 해줬어도. 제가 한번 이름을 조금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아니면 말고입니다. 진짜로 나중에 후회해요. 괜찮 지금 그냥 일단 부딪히세요 네, 아니면 말고 뭐 네, 괜찮아요. 네, 별 별거 별거 없더라고요. <laughs> 자, 아니면 말고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고려 시대 중세입니다. 아, 중세. 왜 고대가 아니라 중세일까요? 다르니까. 아, 다르니까. 아, 고대에 비해서 좀더 열려 있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 고대와 중세, 또 중세 근세, 좀 근세와 근대. 이 차이점이 과연 뭘까? 그건 바로 인간의 자유 의지의 확대. 인간의 자유 의지가 그만큼 확대가 되면서 시대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그 시대는 진보한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대는 또 진보할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인간 자유 의지의 확대를 위해서. 우리는 아직 배고픕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죠? 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고려 중세 고려인데요. 시대 구분을 먼저 할게요. 시대 구분을 먼저 하고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8년부터 조선 건국 고려 멸망 1392년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한 500여 년의 역사가 고려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분기점이 있네요. 예, 1170년. 자, 이 1170년이 어떤 해냐면,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난 해입니다. 자, 이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1170년, 자, 이 기점을 해가지고, 한번 시기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0년 그 이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 고려 전기다. 으흠, 고려 전기다. 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170년부터 그 이후를 뭐 당연히 후기다 고려 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자 그런데 고려 전기를 다시 또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곧 아, 그 초반, 예, 초반 그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곧그 초반의 시기, 요 시기를 우리는 초기다 고려. 초기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거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그이후로 우리는 고려 중기다. 으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이 어, 고려사는 여러분들 이 역사 주도 세력을 좀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시기를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 이 918년입니다. 이 918년 누가 고려를 건국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호족과, 호족과, 네, 그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들, 그렇죠. 육두품들. 으흠. 호족과 육두품들. 네, 이 호족과 육두품들이 바로 고려를 세운 그런 주체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발 하는데, 자, 이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해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 지배 세력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앙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앙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초기를 이끌었던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예, 문벌 귀족화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벌 귀족, 우흠. 문벌 귀족.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앙에 있는 사람들, 중앙, 중앙에서 예,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지방으로 지방에서 그냥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쭉 가면은 그 지방에서는 그 지역의 어떤 실세라고 할수 있는 향리, 으흠, 향리 자,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지방. 그러니까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 중앙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문벌귀족으로 그 이외의 사람들은 지방에서 향리로 아, 된다. 이 향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좀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벌귀족 특히. 이 문벌귀족이 그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시대를 우리는 중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려 중기, 고려 초기는 이렇게 호족들에 의해서 호족들에 의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렇게 네, 호족들에 의해서 이 고려란 나라가 세워졌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중기는 바로 이들이 이제 기득권화되면서 문벌귀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 예, 여기 이제 내려놓기 쉽지 않잖아요. 욕망과 욕심이 중첩되면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의 칼에 맞냐면 바로 이 무신들의 칼에 맞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17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시대의 어떤 분기점 고려 500년의 분기점이 바로 이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많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벌귀족들은 여러분들 이 무신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네. 무신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더라 그런데 이 무신이 집권하고 있을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 몽골이 쳐들어오고 이후에는 결국 무신이 끝까지 항전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원간섭기로 들어옵니다 몽골이 세운 나라 원 원의 그 간섭이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 이게 바로 이제 고려 후기였던 모습들이 되는데. 이 원간섭기에 성장했던 세력이 있다고요. 원에 빌붙어서 성장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권문세족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바로 우리는 권문세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빰빰빰빰빰빰빰빰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음, 이 권문세족은 이제 고려 말에 어떤 그 막판에 있는 그런 세력들인데, 역시 항상 이 마지막의 모습들 알죠? 우리 고대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예. 부정과 부패와 욕심과 욕망으로 점철되면서 결국 무너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한다고요. 고대 말에 새롭게 등장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중세를 열었던, 천맘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똑같아요. 이 권문세족이 마지막 이들에게 그 저항하면서 성장했던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주로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이 지방에서 향의 출신들. 이 향의 출신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바로 신진 사대부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이들을 신진 사대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진 사대부는 바로 성리학을 장착한 네, 이 새로운 어떤 시대의 어떤 비전이랄 수 있는 성리학을 장착한 어떤 그런 유학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이 권문세족이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 이들에 의해서 신흥무인세력과 손잡으면서 바로 1392년.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네, 바로 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로 또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고려의 시기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 호족, 문벌귀족그 다음에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 네.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 바로 이들에 의해서, 이들에 의해서 고려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역사 주도 세력을 중점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고려사 500년을 한번 큰 숲을 한번 그려 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호족, 문벌 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 사대부. 네. 요 역사 주도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고려.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고려시대 출발해 볼 텐데요. 예, 호족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고려입니다. 그죠? 예, 그 과정, 초기 모습도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918년도에 고려가 건국되는데요. 그 이후에 모습은 아만많 않았죠, 여러분들. 예, 어, 공산전투에서 이 왕건이 정말 견훤한테 죽다시피 하고 살아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다음 전투에서 반전이 왔습니다. 그 전투가 바로 고창전투. 고창 전투에서 승기를 드디어 왕건이 잡고요. 네, 그리고 나서 뿜뿜, 네, 있었던 마지막 전투 엘리천 전투, 엘리천 전투 실질적인 마지막 전투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서 아, 어떤 그 삼국 통일의 어떤 그 과정들을 예, 달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네, 정말. 한 나라가 이렇게 제자를 리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앞에서 어, 설명을 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의 왕, 경순 왕도 어, 항복을 하면서 어, 삼국이, 후삼국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 후삼국을 통일했던 왕이 바로 이 태조 왕건이다라는 건데, 자, 이 태조 왕건이 시행했던 정책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롭게 나라를 세운 사람이야.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뭘까요? 아, 후삼국이 어떤 그 민심의 동요, 뭐 원종, 애노의 남부도 출발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다독여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역시 민생 안정입니다 민생 안정 어허. 민생 안정을 위해선 뭘 해야 될까 이건 뭐 외운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상식에 상식 예, 뭐가 있냐면 네감세입니다감세 <laughs> 세금을 좀 깎아주는 거예요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아유 원칙적으로 와 10분의 1이면 세금을 10%만 내면 되는 거잖아 아. 야, 이런 이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에요. <laughs> 네, 감세, 민생 네, 안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이 특히 봄을 넘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봄의 곡식을 빌려주 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소수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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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구려 때 고국천왕 을파소 진대법 기억나시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바로 이때 흑창 흑창이라는 것을 아, 열게 됩니다. 이 흑창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 의창, 상평창 뭐 이런 구휼기구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민생안정책이었고요. 자 안정시켰어. 자 다음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 고려란 나라가 이게 호족 연합정권이잖아요. 호족 연합정권이니까 왕권이 약해요. 예, 이 태조 시기는 왕권이 약합니다. 네, 이 태조 시기는 이 호족 연합정권이기 때문에 왕권이 약하단 말이죠. 이때 당시는 왕권이 좀 약한 시기예요. 우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호족들에 대한 정책, 이 호족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신경을 안쓸 수가 없죠. 왜냐면 하 그들이 지분이 있으니까. 그들과 같이 세운 나라가 고려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나라가 세우는데 언제든지 뭐 그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당근과 채찍, 네,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호족 정책으로 당근책과 예, 채찍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먼저 당근정책, 그 다음이 채찍정책 이런 것들 한번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당근정책이 뭐냐, 뭐냐면요. 그 호족들을 그냥 나의 패밀리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호족들을 나의 패밀리 만드는 거야. 나의 가족이야. 나의 가족이야 너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간단한 거 일단 장인, 사위 이렇게 맺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정책이에요. 여러분들 왕건의 부인이 무려 29명이에요. 하루에 맨날 한 명씩 만나도 한 달이 걸려요. <laughs> 그리고 이제 그저 부인들도 어느 한 곳에 한께 모여 있는 건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호족들, 그 호족이 득세하고 있는 어떤 그 지역, 그 지역에 있기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렇게 부인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그 호족들과의 어떤 지분들을 좀다 인정해 주려던 그런 모습인데 내가 보면 야 이게 쉽진 않겠구나. 이 태조 안거니. 이렇게 연합해서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게 이게 쉽진 않죠. 그다음에 이제 어 패밀리 네 나의 성실 주는 거예요 왕 시성을 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사 내릴 사자 성예 성을 내린다 그래서 사성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혼이라든지 사성을 통해서 우리 패밀리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뭐 이런 건 명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가야지 이게 이게 가야 그래도 음 고객 끄덕이죠 그죠? 그 토지를 줘요 근데 역할에 따라 주는 거예요. 역할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국 공신들이잖아요, 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개국 공신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 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역분전이다라고 합니다.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 준 토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퍼줄 수만은 없어요. 예. 어쩌면 호주들좀 찍어 누르는 모습들도 있어야 할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채찍정치 중에 사심관 제도라는 겁니다. 이 사심관 제도는요, 연대책임, 연대 책임. 책임을 지우려는 그런 정책이 바로 이 사심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부 경순왕이 경순왕. 이 경순왕을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너 경주왕이었잖아 신라왕이었잖아. 너 근데 거기서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럼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심관 제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개경으로 그냥 이런 그 어, 호족들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기인제도라고 합니다. 기인제도. 인재제도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통일신라시대 때 상수리 제도와 예, 유사한 제도가 바로 이 고려의 기인제도고 이걸 바로 태조왕건이 시행했다. 그러니까 고려 초기 어떻게든 이 고려의 어떤 기틀 왕권을 좀 잡으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진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려는 요 어느 나라를 계승한 나라입니까? 아,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고구려, 고구려 계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또 다른 나라가 있죠. 발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진정책의 과정 속에서 어, 이때 이제 이 발해가 또 무너지면서 발해 유민들이 대거 고려로 들어와요. 열심히 수용합니다. 발해 예, 유민들을 예, 수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발해 유민들을 수용하는 예, 모습들도 있고요. 예, 이렇게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진 어떤 그런 개통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경 아니에요. 서경, 그죠. 이 북진 전쟁의 과정 속에서 바로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더라.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서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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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를 북쪽으로 올리려는 모습들. 그래서 청천강에서, 청천강에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고구려 계승이었던 그 정신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토를 고구려 영토였던 이 북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네요 어허 좋습니다 이 태조 왕건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지금 나라를 처음 세워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출발하는 사람은 할게 많아요. 일단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세워 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잘 세워져야 몇백 년 동안 갈거 아니야.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로 태조 왕건도 걱정이 많던 았것 같아요. 아, 이 내가 진짜 이 호족들과 손잡고 정말 힘들게 세운 나라인데 이게 잘갈수 있을까? 아, 야, 그러니까 미리 적어 놓는 거야.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걸 적어 놓는 거죠. 예, 그런 어떤 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조 왕건 때 나왔던 그런 어떤 태조 왕건과 관련된 그저서들을 보면, 정계. 정계. 그러니까 뭐 이제 정치할 때 이제 경계하고 또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쫙또 리스트를 잡아 놓은 것이죠. 그 다음이 개백 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들이 해야 될 것들, 말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야, 부인이 이게 많으니까 아들들 은 존망했어. 아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얘들이 서로 왕이 되고 싸우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어떤 그 리스트 좀 적어야 놔 되겠는데. 뭐 이런 어떤 그 유언을 담고 있는 또후요십조 이런 것들 크,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때 이 태조가 많이 불안했구나.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출발할 때는 이게 되는 거야, 잘갈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불안감이 될수 있거든요. 저도 이게 별별 한국사 연구소를 처음으로 출발 시켰을 때, 아우 좀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걸 할수 있는 걸까? 이게 무료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가? 뭔가 비전이 없으니까, 아 그저 그냥 누군가에게 어떤 뭐 좋은 강의를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줘야지라는 마음만 있었지. 이게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경영 경제 이런 거잘 모르거든요.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야?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태조 왕건의 마음을 이해해요. 예. 지금은 저도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지고 할수 있겠더라고요. 가능하겠더라고요. 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죠? 역시 태조 왕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틀을 잡아놓은 게 이제 500년을 가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태조 왕건의 어떤 이런 어떤 모습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어떤 기틀이 잡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조 왕건이 그렇게 고민했던 거. 내가 죽고 나면 이게 부인이 많고 아들이 많으니까 얘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걱정. 자이 걱정은 현실이 될까요? 그냥 기우로 그칠까요? 크, 이 왕자리를 놓고 그 왕이 되겠다는 후보가 이렇게 많다면 이건 현실될 이 가능성이 많아요. 네. 결국은 여기 빨간 라인 보이죠? 도도도도도도도이 안에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사건 당연히 발생합니다. 자그 중에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왕규. 왕신의 네. 왕규의 난. 크으, 이런 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러면서 굉장히 고려도 휘청합니다. 야, 태조 왕건이 이 모습을 봤으면 내가 어찌 세운다는데 <laughs> 아마 이랬을 거예요. 불안해 가지고. 자, 그렇게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과정에서 올라왔던 또 다른 왕이 있으니 그 왕이 바로 이제 광종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광종은요. 광종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왕권을 강화시켰던 왕권을 강화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태조 왕권때 왕권이 약화시키, 약화됐잖아요 그런데 광종 때 왕권이 강화된다라는 거. 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광종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어, 맨 처음 이제 왕이 올랐을 때는요 아무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밑에 따르고 있었던 어떤 호족이나 이런 시자들이. 조금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 예,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어, 여차면 죽일 수 있거든요. 여차면 죽이면 뭐 다른 다른 사람 왕이 안치면 되니까 호족들이 이미 워낙 세니까. 그래서 아마 이 광종도 한 7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라 이 7년 동안 아마도 이 호족들을 숙청하기 위한 호족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를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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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한 수를 던지면, 저쪽에서 어떤 수로 대응할지를 알고, 그 다음 수까지 던지는, 그러니까 한 수를 더 보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광주가 아마 그 7년 동안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노비안검법이라는 걸 시행하겠다 고 합니다. 이 노비안검법이 뭐냐면,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안검,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일반 양민으로 돌려놓는 법. 이게 바로 노비 안검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호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입니다. 노비는 왕이 터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갑자기 내 사유재산을 조사해서 내가 혹시 이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거라면, 이걸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겠다. 원위치란 양민이에요. 양민은 이 호족과는 관련이 없고,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왕의 백성은 왕에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걸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비왕건법입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들, 노비,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를 호족에게 떼어내는 거야. 떼어낸다는 얘기 뭐냐면, 호족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호족이 노비는 군사력이 될수 있으니까, 이걸 떼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화시키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제 만이 봤죠. 여러분들, 통일신라 초기 신문왕 때 노동력을 증발할수 있는 노음을 폐지했던 왕이 누굽니까? 예, 네, 그 신문왕, 신문왕, 그죠. 그 모습과 유사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노비 안검법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 때만 해도 이 호족들이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몇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으니까. 그냥 국가 재정이 좀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양민들이 이제 세금을 내줘야 이게 국가가 돌아가면서 호족들 너한테 뭘줄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라니까. 그래, 쟤는 뭐 원래 그런 애니까 아무 의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비 안검법이 시행됩니다. 그럼 노비 안검법이 시행되죠. 맞아! 이게 웬일이야? 바로 과거질 때립니다. 이건 대단한 수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한수 던질 때 어떤 반응 볼 것이고 그 반응에 어떤 걸 보겠다. 이게 따다닥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과거절 전제입니다. 과거절 뭐냐면 바로 이 호족들한테 시험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제 칼 갖고 개국공신 돼가지고 뭐 역분 좀 받으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이제부터 그런 거 아니다. 실력에 의해서 어, 내가 뽑겠다는 이야기죠. 어, 이 말은 뭐냐면 호족들 퇴출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 주에 위 심겠다라는 왕의 의지입니다. 왕의 의지예요. 자 이러니까 호주들이 깜짝 놀란 거야. 뭐야? 이게 지금 우리를 지금 우리 개국공신이야. 우리 우리 개국공신 집안인데 이게 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겠죠. 나 엄청난 불만이 많겠죠. 그럼 들고 일어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광종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광종의 목표는 뭐냐? 최종적 목표는 뭐냐면 호족을 숙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족을 숙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치는 제가 명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호족을 숙청하려면 그들이 왕에게 대드는 영모. 뭐,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광종이 왕이 되자마자 호족 숙청을 했으면 호족 숙청이 됐을까? 안 됐죠. 불가능했죠. 아마 호족들한테 아마 칼 맞아서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호족들의 힘을 일단 빼놔. 그리고 과거제 시행해. 그래서 호족들이 반발토록 해. 반발토록 했을 때 이게 바로 영모다. 명분 씌어가지고 군사력이 이미 약화되었던 호족들을 숙청해버린 것이죠. 아 진짜 좀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 광종의 이 손에 피를 철철철철 묻힙니다. 진짜 많이 죽여요. 이 호족 숙청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 네, 호족들에 대한 숙청. 오족들에 대한 숙청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를 통해서 뽑은 관리들 그런 관리들한테 옷을 입혀 유니폼을 입혀요. <laughs> 색깔별로 공복제자 네, 공복제장 공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광종은 만 천에 선포합니다. 친제권원 내가 이제 황제다. 까불지 마라, 덤비지 마라. 그리고 연호를 쓰겠다. 그 칭제 권원이 바로 광덕 또는 준풍. 광덕 준풍. 고구려 때왜그광개도태왕한테 음,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이 고려 광종도 광덕 준풍과 같은 이런 연호를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과거제를 먼저 시행했으면 또 어땠을까? 뭔가 이게 지금 다. 퍼즐이 맞춰지는 그 순서에 입각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아, 정치인 광종은 상당히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정치인들은 정말 우리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광종의 개혁, 광종의 왕권 강화 프로젝트가 완벽히 성공하니까 이 호족들이 수청되면서 이제 이 경종 때가 되면 여러분들 어, 옛날에 여러분들 역분전 지급했죠. 이 역분전은 개국공신한테 역할에 따라 나와준거 아니야? 이거 왕권 강화에 왕권 견제야. 왕권 약화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왕권 강화 아니죠, 이거는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광종이 싹 쓸어버리면서 말안 되는 호주가싹 쓸어버리면서 이제 이렇게 공복제정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너희는 네가 일한 거에 따라서 줄게. 너가 나라를 세우는 공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일한 만큼 줄게.라고 하는 월급제도를 시행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경종 때 처음으로 정했다라고 해서 시정 그 전시과라고 그래요 전시과 제가 다음 경제파트에 서 설명 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지와 시제준거요 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고요 시지라고 하는 것은 임야입니다 그것을 과에 따라서 예,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처음으로 정한 토지 제도 이게 바로 경종 시정 전시과 그러니까 시정 전시과가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 광종의 이 호족 숙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분전에서 이렇게 전식과 체제로 전식과 체제로 전환이 되었다. 그 과도기에 바로 이 광종의 개혁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 지금 이제 안정화되는 거예요. 예, 호족들이 이제 바로한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종 이제 일룰성자야내 일월내는 네, 거예요. 제 예. 이건 여러분 조던시대 똑같아요. 태조 이성계, 나라 세웠는데 왕권으로는 별로 힘이 없어요. 정도전 중심에 재상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태종 이방원이 그냥 피를 철철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왕이 세종 성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참 고려도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패턴대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아, 역사를 이렇게 둘러보면 단지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이 아니라 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추측해 볼수 있는 좋은 교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역시 과거인 역사를 통해서 들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걸 보면 알잖아요. 그죠? 자, 이러면서 이제 성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안정화, 안정화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성종 시대 자,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자, 이때요, 유학자. 자, 이제 유학자 등장합니다. 이 최승로라는 사람이, 이 최승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욕도품 집안 출신이에요. 욕도품 집안 출신이에요. 예, 그의 할아버지는 바로, 최초이 되겠습니다. 어, 최치원 고려 저 신라 말의 최치원. 네, 맞습니다. 최치원도 시무 책을 올렸지만 그때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사로 들어가서뭐 산시 되셨다 아무래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신라 말의 육두품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골품 제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중세 고려는 달라요. 고대 신라와 중세 고려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육두품 집안들이 이렇게 왕과 함께 개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야기했죠? 인간의 자유 의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경주 김씨들만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경주 최씨들도 그 이외의 성씨들도 함께 나라를 꾸려갈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었다. 인간 자유 의지가 고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확대되었다. 인간의 자유 의지는 이렇게 확대되고 진보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이 최승론이 유학자입니다. 유학자. 네 이제 나라 치국에 있어가지고. 유학은 참 유용하잖아요. 이러면서 이 최승로가 이성종에게 건의를 많이 하는데, 아, 1528조 건의를 많이 하는데, 이거 대부분 수용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아, 이 지방, 음, 이 지방,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라.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중앙은 이성육부를 또, 정비, 요건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중앙과 지방의 어떤, 이런, 이런 어떤 나라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체계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특히 이제 여러분, 이 지방관 파견 너무 중요해요. 이 지방관 파견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방관은 여러분들, 어, 전국에 파견된 건 아니고요. 네, 12목에, 이렇게 일부 지역에만 지방관이 파견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최승원도또뭘 주장하냐면, 네, 바로 연등회와 파관에 연등회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그 부처님 오신 날 하는 연등 행사 있잖아요. 이런 연등회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팔관회 이건 도교 행사라고 볼수 있어요. 이건 도교 행사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 금지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자 유학자들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아요. 네, 유학자들은 참 현실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무슨 뭐 신에다가 뭐 제사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유학의 시대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뭐 사실, 훈요십조 보면 연등회와 팔관에 이거 장려하거든요. 네, 장려하는데, 이제 유학의 시대, 예, 네, 최승로를 등용하면서부터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억제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성종시대가 되면, 이제 드디어 안정화가 되면서 문벌 귀족사회, 문벌 귀족 사회의 어떤 토대 이런 토대가 잡혀지게 되더라. 크으, 태조 태조의 저 왕건이 참 이렇게 힘들게 세우고 호족들 눈치를 보면서 겨우 출발시켰던 이 고려 광주의 그 피맛을 보면서 아, 이렇게 성종 시대 에 와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 그 여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종 때, 뭐, 이성 육부 체제를 정비하고 지방에, 지방을 파견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어,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 지금 요 성종 때 특히 이제 최승로의 어떤 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우러져서 나오게 되었던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한번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여기 지금. 예, 뭐 중앙행정조직이라든지, 또는 지방행정조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살펴볼 건데, 중앙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중앙. 중앙조직부터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조직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바로, 네, 이성육부 시스템으로 예, 운영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성육부. 자, 이성 육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서. 중서, 그다음이 문화성이에요. 중서, 문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서, 문화성.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성 중에 하나가 중서, 문화성인데, 중서, 문화성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근무하고 있었던 이 그런 관리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관리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제신이라고 제신 재신. 제신 재신. 제신은요 이품 이품 이상이에요 이품 이상의 관리들을 제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이 낭사가 있어요 낭사 이 낭사는 여러분들 3품 어, 이하입니다 3품 이하 아이렇기 있는데 제신들이 아, 하는 일은 주로 이 어떤 그 중요한 국가 정책을 심히 예, 하는 기능을 하고요. 낭사는 이제 좀더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언론 기능을 합니다. 언론 기능을 합니다. 으흠, 자 이렇게 해서 중서문화성에 제신과 낭사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신과 낭사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중서문화성이잖아.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근데 여러분이 중서문화성에서 최고 최고 가장 높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어, 대통령 다음 총리잖아요 그죠? 어,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중서문화성의 문화시중이에요 문화시중 문화시중 네. 문화시중을 탑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건데 이이성 중에서 또 하나의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서성이 있습니다. 상서 성이 있습니다. 자, 이 상서 성에는요, 그 밑에 육부가 붙어요. 육부가 네, 붙습니다. 육부. 6부. 이렇게 육부가 붙는데, 자, 육부에는 이, 병, 호, 형, 예, 공부. 이렇게 육부가 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부는 행정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행안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병부. 병부. 군사. 이거는 지금의 국방부. 호부. 호부는 뭐냐면 돈만 지는 데요 그러니까 재정경제부. 이병호. 형. 형부. 형부는 여러분 쉽잖아요. 그죠벌 주는 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법원이나 검찰 뭐 이런 데. 형부. 이병호. 형. 예부. 예부는 예절. 예법. 아, 국가와 국가간의 어떤 그 예의 예법 외교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의 외교통상부 또는 가르치는 교육도 관련된 게니까 교육인적자원부 뭐 이런 게해당되는 거고요. 이병호 형예 공부 공부에 뭐공뭐 뭐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건설교통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용어가 좀 다르지만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해요. 우리가 있는 게 우리가 필요로 한게이당사들도 필요했으니까.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역사 접근하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중서문화성, 상서성, 그리고 상서성 밑에 이렇게 육부로 구성되면서 중앙행정조직은 이성 육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성 육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 중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추원.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중추원이라는 게 있어요. 중추원. 으흠. 자, 이 중추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위 관료가 있습니다. 고위 관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밀이라고 래요 추밀. 추밀. 이 추밀은 여러분들, 이품 아, 이상. 역시 높아요. 오, 높아, 높아, 높아. 예, 똑같아요. 저기 제신하고 이품 예, 이상이고요. 아, 그다음이 승선이 있어요. 승선. 승선은 산품이야. 자, 이추밀가 승선인데 이들이 뭘 하냐면 이 추밀 같은 경우는요, 에 군사 뭐 중요한 어떤 저, 국가의 어떤 중요한 어떤 기밀 문서 있잖아요. 그런 걸 담당해요. 군국기무. 군국기무를 담당하고 그다음이 승선. 예, 승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건 조선 때 승정원. 승자가 들어가면 이건 뭐냐면 다 비서 기능이에요, 비서 기능. 예, 지금의, 지금의, 뭐, 대통령 비서실? 뭐, 이런, 이런 기능? 군국기문인가 지금으로 본다면 뭐, 국가정보원? 뭐,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런 어떤 역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슷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중추원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가 있습니다. 아메, 어사 출두요! 딱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어사대는 바로, 예, 감찰 기능을 담당하고 있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감찰 기능을 담당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사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사는요, 조선시대에도 삼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삼사와 고려의 삼사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기능이 달라요. 이름은 똑같은데. 고려의 삼사는 회계를 담당합니다. 회계. 네, 회계를 담당해요. 여기는 언론 기능은 없어요.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왜냐면, 조선의 삼사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라고 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해요. 언론 기능을 한데 고려의 삼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 요걸 여러분들 이좀 정확하게 기억을 좀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어, 이성육부 체제 이런 어떤 관 조직들을 봤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조직들이 사실은 외국 관제 외국의 어떤 모습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따온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원래 중국 당나라에서는 이렇게 삼성 육부거든요. 요거는 당의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 뭐 어사대, 삼사 이런 것들은 또 성의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좀 좋은 어떤 그 제도들을 좀 이렇게 수용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중국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여기서 우리의 독자적인 기구들을 또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대부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야.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높은 사람들이 만나는 게 있어요. 제일 높은 사람들이 만나는 거.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품 이상, 이품 이상, 바로 이 제, 제신, 이품 이상, 추밀, 어허? 이들이 만나는, 이들이 만나서 회의를 해요이 사람들은 지금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가지고 또 정책을 심의는 사람들 아니야. 그죠? 바로 이들이 만나요. 이들이 만나서 하는 회의가 있으니, 네그 회의를 뭐라고 한다 그 회의를 바로 짜잔 이렇게 제추 회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추는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바로 제신과 추밀이 만나는 회의 제추 회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추 회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주로 이제 문관 위주의 문관 위주의 회의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관들 위주의 회의도 있어요 이거 중방이라고 하는데 중방은 이렇게 힘을 못 써요. 이게 문관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무관들의 어떤 중방이 힘을 받게 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던 그 시점, 그 시점이 되어서야 중방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제추회의는요, 아,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도병마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병마사. 자, 도병마사 뭐냐면 도. 지도하고 감독한다는 거예요. 뭐를? 병마사를. 자, 병마사 뭐지 설명 드릴게요. 병마사는 국경지역에서 적들과 만나는 그 국경지역을 관리 감독하는 지방관이에요. 그 지방관들을 감독하고 지시하고 아뭐 회의를 하는 어떤 그런 회의체제예요 근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국경지역에 있는 지방관들을 감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국방과 관련된 거예요. 국방과 관련된. 국방회의라고 보시면 국방회의. 왜 국방회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열렸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고려는 500년 동안 끊임없이 외침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10세기 1 1세기 거란 쳐들어오죠 1 2세기 여진 쳐들어오죠 1 3세기 몽골 쳐들어오죠 1 4세기 홍건적과 왜구 쳐들어오죠 이렇게 끊임없이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이런 회의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빠르게 고위관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 어떤 그런 상황 도병마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초회를 우리는 도병마사라고 하는데 이 도병마사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네, 나중에 고려 후기로 가면 예, 도평의사사 보평 의사사로 이름을 바꾸고 또 도당이다 이건 이제 도당이다 이제 렇게 예,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추의 이고려만의 굉장히 독자적인 예,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 기구였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하나 추가로 본다면 이 문관들에게 회의가 있다면 여기에 이제 또 플러스로 플러스로 또 무관들의 회의가 있어요. 예, 무관들의 회의기구 이 무관들의 회의기구는 무엇이다? 이거는 예, 바로 예, 중방이다. 이거는 바로 중방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는 이제 무신정변 이후나 가서 예, 그 힘을 받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제추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제추회는요, 예, 제추회의 고려 의 어떤 독자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 이건 맨 처음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이거는 아, 임시기구로 만들어졌어요 예, 외제쳐 첫을 왔으니까 임시로 부랴부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게 외침이 계속 있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상설기구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조선시대 가시면요 비변사라고 있어요 비변사도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가요 예, 맨 처음에 임시로 만들었다가 자꾸 이제 일본 외가 자꾸 이제 낭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결국 상설기구가 되면서 권력이 비대화되면서 조선 후기에 이제 비변사 중심으로 또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고려도 마찬가지란얘기예요 고려도 지금 이렇게 임시 상설기구로 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추회의에는요. 도병마사뿐만 아니라 이 도병마사뿐만 아니라 으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식목도감이라고 있습니다. 식목도감. 아, 식목도감은 뭐냐면 식 예를 들면 뭐위식이라든지뭐 어떤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식이 열릴 때 국가의 중요한 행사잖아 그 목은 뭐냐면 차례목이에요 순서에 입각해서 차례 입각해서 그런 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감은 뭐냐면 임시회의 기구예요 임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목도감. 그러니까 제추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국가 중요 행사를 또 회의하는 그런 식목도감도 있다라는 거에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바로 이제추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 고려만의, 고려만의 독자성. 요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려의 독자적인,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이거 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추회의 살펴봤고요. 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낭사와, 이 낭사와, 그리고 이 낭사와 어사대가 만납니다. 낭사와 어사대가 만나요. 이 사람들은 왜 만날까? 이 사람들은 왜 만날까? 낭사와 어사대가 만나요. 이 사람들은 왜 만날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대간이라고 래요이 사람들을 대간이라고 합니다. 자, 느낌 와요, 여러분들? 자, 언론 기념을 담당한다. 감찰. 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관리의 부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할 거아니에가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빼십시오. 이 사람을 탄핵시킵십시오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들을 뭐라고 하면 대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 간, 간한다. 네, 대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간을 이 대간, 대간, 대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대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석영. 간쟁, 봉박을 하는데 설명드릴게요. 이 대관은 이제 대관이 이제 소속 있는 곳을 대성, 대성 이런 걸 대성지도라고 하는데 서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서자는 뭐냐면 서명하다는 얘기예요. 서명하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정책이 왔어. 서명을 해야 이게 이제 일이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서명을 안 해, 사인 안 해.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이게 일이 잘안 굴러가겠죠, 그죠? 간쟁은 뭐임, 이거 알죠? 뭐간 가나오 쟁하는 거. 패하 그러시면 난 이대옵니다! 제목 치십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봉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딱 명령이 왔는데, 서류를 딱본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라고, 딱, 봉해. 예, 편지를 다시 봉해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 견제 기능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 서경 간쟁 봉박. 이런 제도를 통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아, 언론 기능. 이러한 제도들이 바로 언론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언론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3사가 여러분들 언론 기능 안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이 대간이라는 이 대간이라고 하는 요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이 언론 기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좀꼭좀 좀 기억을 좀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비교 이 비교 대상, 이 언론 기능을 하지 않는 삼사, 3사. 삼사와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이대관 요걸 비교하시라고요. 왜냐면 하이대관제도 석연관쟁 공박을 조선시대는 삼사가 담당해요. 그런데 고려 삼사는 담당하지 않아요. 요 차이점들 여러분 꼭 기억을 좀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성 육부 체계를 한번 쫙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앞에 있었던 고대보다는 좀더 시스템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고 견제와 균형도 갖춰져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만큼 니까그 발달한 거예요. 예, 그만큼 누가 하나 어떤 그 독재 전횡 이런 걸할수 없는 장치들을 그래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 자유의지를 조금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고대에 비해서 좀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고려의 중앙행정조직 이성 육부 체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 이성 육부고요 지방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은요 중앙이 이성 육부라면 지방은 바로 오도. 양계로 운영된다. 근데 바로 오도 양계로 온건 아니고, 왜냐면 지방관을 파견한 거, 성종때 최승론의 건의에서 의해 지방관을 파견시켰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파견했냐면, 바로 지방 12목에 파견하잖아요. 그죠? 지방 12목. 지방 12목. 네.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도와 양계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오도와 양계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요걸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해 놓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도는 오도는 주로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계는 군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예, 군사적 기능이 훨씬 더 많은 곳, 예, 이곳을 바로 양계로 지금 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게 뭐냐면 고려예요, 고려, 예, 고려인데 이 고려의 모습을 지금 국토를 지금 이렇게 제가 네모난 모양으로 일단 표현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위쪽 있죠, 이 위쪽.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게 뭐냐면 이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천리장성이에요, 천리장성. 거란족 물리치는 과정에서 어, 이후에 이제 세웠던 천리장성에. 북쪽으로는 천리장성을 이렇게 세워요. 예. 그리고 바로 그 북쪽 경계선에 보이고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바로 양계다 그래요, 양, 양계. 으흠. 왜 양계라고 하냐면, 여기를 북쪽, 북계, 여기를 북계, 그리고 이쪽을 동계, 동쪽이잖아. 요 동쪽, 그죠? 동계, 그래서 양계 하나, 두 개니까. 그래서 양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 북쪽에서는 지금 누가 쳐들어 오려고 하냐면, 북쪽에서는 지금 계속 네 거란족이라든지, 거란이라든지, 그 다음이, 또 여진이라든지 여진이라든지 애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동쪽은 누가 또주들어 올까요? 동쪽은 또왜 네, 일본 외국 으흠. 이런 어떤 그 막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국경선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국방 국방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 어 놓은 게 바로 양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안쪽이 뭐냐는 얘기야. 안쪽 이 안쪽이 바로 5도가 되는 겁니다. 이 안쪽이 바로 5도가 되는 거예요. 오도. 5도. 그래서 5도와 양계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주로 행정적인 것들이 이제 주로 그 기능을 많이 하겠고 이 북쪽과 동쪽은 군사적 기능을 많이 하겠구나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여기 이 양계와 이5도에 파견된 지방관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지방관. 자, 여러분 양계에 파견된 지방관들은 누굴까요? 양계 에 파견된 지방관들은 우리 이미 배웠어. 그 국방과 관련된 어떤 그런 회의를 할때 맞습니다. 바로 병마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파견된 그 지방관 우리는 병마사다라고 합니다. 병마사, 병마사가 파견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병마사들을 관리 감독 그냥 국방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회의가 바로 도병마사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도에 파견된 그 지방관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찰사라고 그래요. 안찰사, 안찰사. 안찰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조선시대 지방관의 이름을 우리는 관찰사라고 해요. 예. 근데 고려시대는 안찰사야. 안찰사야. 근데 안찰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안찰사는요, 상설, 상설기구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찰사가 어느 한 지역에 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인데, 조선시대 관찰사는 늘한 곳에 있어요. 이걸 가명이라 그래요. 가명 근데 고려시대는 이렇게 돌아다녀 네, 돌아다니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이또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그만한 뭐냐면 조선시대 와 오면 더욱더 시스템이 공고히 되면서 어떤 그 지방관의 힘이 더욱더 세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고려시대는 여러분 지방관의 정맥 파괴되지도 않고 중앙에서 지방을 완벽히 통제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것. 그니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좀좀 좀 너무 비약일 수도 있는데. 고려시대가 좀 지방자치가 조금 더 활성화됐다면 활성화된 편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지방자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조선은 중앙집권적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비교해서 억지로 비교한다면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지방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왕이 파견한 왕의 오른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꽉 잡고 있다는 얘기면 왕이 지방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고려는 그렇진 않다는 얘기야 아직까지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 북계, 그리고 양계와 오도 이렇게 관찰서에 파견되고 있는데, 오도 밑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이 오도 밑에는 이제 여기 이제 좀 이제 세분화 되겠죠. 좀더 세분화가 돼가지고 쭈루루루루루루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이제 사도호부 팔목, 사도호부. 팔목으로 뭐, 또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어떤 뭐 인구라든지 또는 군사적인 어떤 그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다가 이제 뭐주군현뭐 뭐 이런 것들 이 있을 겁니다. 주군 현으로 또 나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도뭐 경기도 성남시 뭐 분당구 뭐 순회동 이렇게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해서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어떤 주소 시스템 요 책을 보면 되는데 어, 일단 이제 이렇게. 4도 8목이 난주 9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누가 파견되면 지방관이 파견돼요.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여기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아,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수령이라고 그래요. 수령. 4도 우흠. 수령이 이렇게 파견되는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중앙에서 중앙에서 지금 파견되고 있는 모습들.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중앙에서 중앙에서 이들을 이렇게 파견하고 있는 모습들. 쭉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쭉쭉쭉에서 네. 병마사까지 파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데 이 고려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주군년 여기까지 수령 지방관이 파견되고 있는데 여기 이주군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 외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지방에 파괴되지 않는 지역. 그래서, 뚠뚠뚠뚠뚠, 뚠뚠뚠뚠, 바로 여기를 몰아가면, 이 군과 현에 속해 있다. 라고 해서, 속군. 또는 속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더 나아가서, 특수행정 구역으로, 향, 부곡, 소가 있어요. 향부곡은 뭐냐면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고요. 소는 수공업 사람, 수공업,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향부곡소는 다른 군현민들과좀 다르게 차별을 좀 받긴 해요. 같은 양민이지만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뭐, 이주,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뭐, 반역을 했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군관현에서 이제 향부곡소 떨어지겠죠. 뭐,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있다는 얘기가 지금 예, 있는데, 중요한 건이 속군속현 향부곡소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뚠뚠뚠뚠뚠뚠, 뚠뚠뚠, 뚠뚠뚠, 뚠뚠, X 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다는 거야. 요게 포인트예요, 이게. 요게,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지역은 그럼 방치냐? 이 정도 방치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뭐라고 한다? 그들을 우리는 향리라고 해요. 이 향리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향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왜 시대 고분할때 지방에 향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호족 출신에서. 어, 우리가 향리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조선시대 떠올리면서 사또가 이제 부르는 거죠. 그, 저 이방, 그 밖에 있느냐? 라고 하면 이제, 아, 갑자기 이제 허리를 굽은 사람이 사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이방. 굉장히 참 없어 보이잖아, 그렇죠? 조선의 향리, 조선의 이방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려의 향리는 아니에요. 고려의 향리는 이 지역의 실질적 지배 세력이에요. 실질적 지배 세력이에요. 이 지역의 실질적 지배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조선의 향리와 고려의 향리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예, 고려의 향리 는 여러분들. 국가로부터 월급도 받아요. 근데 조선은 받지도 않아요. 네. 이런 차이에요. 아주 당당한, 당당한 실세, 실세. 그래서 실질적 지배 세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고려는 이렇게 지방관이 중앙에서 전국을 파견되지는 않았구나. 파견되지 않은 적은 바로 이렇게 향리가 다스리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 주군현과 주군현과 이속군속현 향국수 보 중에 뭐가 더 많을까, 요 고려 시대는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네, 여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여기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고려 시대는 중앙 집권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회가 바로 이 고려 사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러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을 한번 보자고요. 군인들. 자, 먼저, 먼저.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어요. 자, 지방군과 중앙군이 있는데, 자, 중앙군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군은요, 여기 이제 중앙군 한번 가볼게요. 음, 여기서 중앙군. 자, 중앙군에는요, 2군 6위가 있습니다. 중앙군에는 2군 6위가 있어요. 2군 6위. 자, 2군 6위라고 하면요, 어, 중앙군입니다. 중앙군은. 어, 군적이 있습니다. 군적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월급 받는다는 거예요. 네. 군적이 있습니다. 네, 군적이 있고요. 예. 네, 그건 당연히 이제 직업군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를 받는 겁니다. 바로 어떤 토지를 받냐면, 군인전을 지급받아요. 으흠, 이게 이제 중앙군이 어떤 모습들, 이게 이군6기 2군 중앙은 2군6기로 구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지방군을 한번 좀 볼게요. 지방군. 지방군도 있어야 되겠죠. 지방을 지키는 지방군도 있어야 되겠죠. 자, 지방군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군은요. 먼저 이 양계 있잖아요. 양계에 파견된 지방관이 있어요. 예, 한칸좀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군. 양계에 파견된 지방군을 뭐라고 하냐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진을 짜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지 국경선 이쪽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진에 주둔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진군이라고 래요 주진군. 주진군. 으흠 이라고 합니다. 이 주진군 같은 경우에는 군적은 없어요. 여 군적은 없어요. 군적은 없고, 아, 그러니까 그냥 상비, 그냥 여기서 늘 그냥 있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예, 군 생활하면서 있는 어떤 그런 뉴거구에 있는 예, 그러면서 국방을 지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주진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양계에 파견되고 있는 그런 지방군이고 그 다음에 또 지방군으로서 본다면 5도에 파견된 지방군들이 있어요. 그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현군이라 그래요. 주현군은 5도에 이렇게 파견되어 있는 그런 군인들이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적은 없어요. 예, 군적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진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선 쪽을 지켜야 되니까 상비야. 상비. 하지만 이쪽은 그냥 예비. 예비군적 성격. 이런 예, 모습들로 지금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돈을 지키는 사람들도 농사 지으면서 그냥 예, 그냥 또 때때로 이제 훈련도 받고 이제 그런 모습들. 이것도 군적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 군적이 있고요. 예. 이런 어떤 그 중앙군과 지방군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이 돌아가고 있네요.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아 이렇게 고려는 중앙집권적 성격보다는 그 자치적 성격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곳을 향리들이 주로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요 모습, 요 모습을 여러분들 딱 세팅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어쨌 보면 여러분들 아, 이 고대에 비해서 시스템들이 좀 좀 체계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시죠? 아 그만큼 아, 사회가 좀더 발전되어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확인하시는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좀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인간의 어떤 진보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게 바로 역사의 발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 호족에 의해서, 호족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거기에 의해서 세팅되고 있는 고려의 모습. 여기까지 보셨습니다.